자, 오늘도 신나게 작업을 해보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저는 이제 막 시즌을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엔진을 교체하는 방법과 그리고 또 제가 이 살고 있는 마을 또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엔진 오일을 갈려면 이 선회기를 90도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 뚜껑을 열고 그 압으로 엔진 오일을 주입하는 곳을 곳에다 넣고 압으로 이렇게 빨아들이는 기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이 새끼들이 3월 초에 도착한다고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제 곧 시즌이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밑에 땅을 파가지고, 바닥 땅을 파가지고 90도로 세워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밑에를 한번 파보겠습니다. 땅이 파져야지 뭔가를 파거든요, 지금. 이 바닥이 파지네요. 다행입니다. 열심히 파야 됩니다, 지금. 얼추 땅은 팠습니다. 완전 90도는 안 나오는데 지금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해볼 만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육상에서 하실 텐데 엔진을 90도로 세우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또 여건에 따라서 맞춰서 해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구 육각 렌치가 필요해요, 이거. 그래서 이걸로 먼저 이 커버를 열어줄 거예요. 여기 이쪽 이제 커버를 엽니다. 엔진 신형들은 이쪽으로 뺀다고 하는데 이건 구형이어가지고 육각렌치를 활용해서 볼트 3개를 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버가 벗겨져요. 커버가 벗겨지고 나면 14mm 커버 같은데? 됐다. 자, 나옵니다. 바짝 두고. 자, 나옵니다. 자, 바다에 떨어지지 않게. 자, 이렇게 해서 엔진 오일 받아줍니다. 엔진 오일이 150시간이 조금 넘었어요. 이제 100시간마다 한 번씩 갈아주라고 하긴 하는데. 뭐 한 150시간 타도 된다는 사람들의 말도 있고, 아무튼 FM상은 100시간에 한 번씩 가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꺼 맞네요, 진짜. 지금 14mm로 지금 풀었고요. 육각 볼트식입니다. 육각 볼트 14mm 준비하시면 됩니다. 엔진 오일이 이제 조금씩 나오잖아요. 이럴 때 저 핸들을 조금씩 흔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90도로 세우면 더 잘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90도까지 못 세웠기 때문에 들어서 반대로 틀어주고 계속 핸들을 움직여 주면서 받아줍니다. 이제 필터를 교체할 거예요. 필터를 교체하는데 일수가 10mm 활용해서 일단은 유수분 분리기 얘를 제거해 줘야 돼요. 얘를 제거해 줘야 필터를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얘를 살짝 빼주고, 그 파츠코리아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교체하는 세트로 싹 다 팝니다. 기아 오일부터 엔진 오일 4리터 야마 정프, 그리고 오일 필터, 그리고 엔진 오일 6리터가 들어가죠. 6리터 들어가고, 그리고 오일 필터, 그리고 이제 이거 기어 오일 두 개, 그리고 자 이런 공구를 또 팝니다. 필터를
교체할 수 있는 공구를 또 팔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면 돼요. 여기다 10mm짜리 볼트 빼놓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연결해 주는 거죠. 연결해서 필터를 빼고 나면 이 비닐을 벗깁니다. 비닐 벗기고 기존에 있었던 필터를 풀어 볼게요. 필터를 교체하면서 이제 잔유가 흐를 수 있거든요. 이 수건을 필터 밑에다 받쳐 줘야 돼. 이렇게 제가 수건 깔아 놓고, 여기 필터 보이시죠? 여기가 유수분 분리기, 분리한 녀석이 얘가. 그리고 여기는 필터, 요걸 빼줄 거예요. 이렇게 잡고 딱 끼워가지고 끼웠죠? 풀리고 있습니다. 자, 풀리면 기존에 있었던 오일 잔유들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얼른 종이에 빼주고 새 거 교체할 거 껴가지고 살살 잠궈 볼게요. 자, 진오일 많이 나왔고, 그리고 수건으로 또 여기 깨끗하게 닦아줘요. 손으로 어느 정도 돌려서 껴주고 어느 정도 잠기고 나면 그때 쪼여주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엔진오일 교체를 예전에 115마력 살 때 한 4년 전쯤에 할 때 처음으로 교체를 해보고 나서 까먹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파츠코리아라고 국내산 그 풀옵을 생산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제가 낚시박람회 갔다가 만났는데 사장님 마인드도 상당히 괜찮고, 네이버에 파츠코리아라고 검색하시면 엔진오일 각종 부품, 프로펠러 등 마린 용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는 엔진오일만 부으면 돼요. 엔진오일 붓기 전에 그냥 부으면 안되겠죠. 먼저 잠그겠습니다. 자, 엔진오일은 이렇게 다 빠졌습니다. 조금씩 떨어지긴 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90도까지 못 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항상 90도까지 껴가지고 어느 정도 잠그고 나면 수동으로 해줘야 돼요. 이런 거는 왜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 엔진오일 넣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이제 잠궈야지. 다시 유수분 분리기도 조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뚜껑을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뚜껑 뭐 다시 덮으면 되고 다시 조이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엔진오일 교체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즌이 시작이 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보트에 관련된 것도 뭐 물론 제가 영상 제작을 해서 업로드 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낚시 시즌이 다가왔으니까요, 낚시에 대한 정보들, 낚시하는 방법이라던가 포인트 이런 것들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근! 에헤, 오늘도 성공적.